안녕하세요. 김아라 PD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베를린에 온 이유는요. 이번에 그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이파에서 LG전자가 부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의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테마는 공감지능으로 구현한 LG AI 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MBTI F스러운 전시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저랑 함께 살짝쿵 보러 가실까요? 그러면 고고! 사실 오늘은 전시 공식 오픈 전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보시면은 LG 임직원분이 정말 열심히 부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임직원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부스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한 4시간 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파 전시 테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LG AI 일렛다? 이렇게? 이번에는 진짜 준비를 이를 갈고 해서 굉장히 크리스탈 클리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파 전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LG의 AI가 기지개를 피고 유럽 시장을 접수하러 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파 LG전자 부스의 관람객들로 꽉꽉 차 있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파 개막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추스! 드디어 전시 첫날인데 관람객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한번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이번 LG전자 AI 홈 부스에서는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사용자의 홈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에서 4개의 집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의 취향과 공간에 맞춰서 LG의 AI, IoT, 그리고 가전이 어떻게 AI 홈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 두 곳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노부부의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LG의 AI 홈의 AI 홈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새로운 요소는 바로 이것!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LG AI 싱키온입니다. LG전자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공감지능 허브 LG 싱키온인데요. 고객과 제품을 이어 LG AI 홈을 구현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싱키온에는 챗GPT4 옴니가 탑재되어 있어서 자연어의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싱키온으로 제어되는 LG AI 홈은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내 취향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에 맞춰서 가전제품을 구동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하이 LG, 베를린 테니스 클럽까지 가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 차량으로 20분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택시 불러줘. 베를린 테니스 클럽으로 가는 택시를 배차할까요? 고마워. 하이 LG. 나 이제 잘 거야. 수면 루틴을 실행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That's pretty cool. It's pretty smart. I guess it's all linked up. The smarter your home gets, the more practical is one of these devices because it will be all linked up, wouldn't it?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요, 반려동물과 어린아이가 함께 사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동형 AI 홈 허브가 있어요. 아까 싱키온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싱키온의 이동 가능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주행으로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능동적인 AI 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동형 AI 홈허브가 알아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수면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도를 조정하거나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Once upon a time, a curious cat named Luna found a... I also have a small daughter, which is kind of feared during night when trying to sleep. Yeah. So if this could be like buddy friend and let's say protecting her or caring for her. So basically,
I like the idea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the stationary one and the moving one, because I think it's very, like, there's a lot of foresight. Personally, I prefer stationary ones, but maybe there are also, like, other situations where people would prefer the ones that follow them around, and then they would need the AI that is, like, moving. LG가 이야기하고 있는 AI는 공감 지능이에요. 흔히 말하는 AI의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ffectionate Intelligence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가전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Hi, Shay, which picture is that? 귀여워! Affectionate, yeah. Affectionate home. It's definitely very comforting, you know. That would be pretty cool for people, you know, with anxiety. They could have a little cute little robot to talk to in their room. 그 밖에 이번 2파에서 주목받은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LG전자 냉난방 공조기. 최근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보일러를 대체하고 탄소 배출도 줄여주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LG AI 홈의 근간이 되는 코어테크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었습니다. DD 모터,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 등 LG전자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 솔루션이 더해져 더욱 정밀한 제품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효율과 고객 맞춤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물의 무게나 종류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셰프가 LG AI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요리를 하는 쿠킹쇼까지. 영화에서 AI 하면 되게 먼 미래처럼 그려지잖아요. 저도 집에서 모든 게 다 AI로 된다? 하면 나랑은 뭔가 상관없을 것 같고 되게 먼 미래 이야기 같았는데 오늘 LG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나니까 당장 이 AI가 내 삶에 적용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집이 뭔가 나에게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변한다는 느낌? 그래서 LG전자의 AI 홈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상상하든지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파와 LG전자의 AI 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2편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